있습니까? 네,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입니다. 조국 전 장관 자녀의 의사 국가고시 합격에 대한 논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대 허위 스펙자 조국 전 장관의 자녀가 의사 국가고시에 합격했다고 합니다. 한달 전에 법원은 조전 장관 자녀가 의전원에 제출한 7대 스펙 전부를 위조 허위로 판단했습니다. 한달전 법원은 조전 장관 자녀가 의전원에 제출한 7대 스펙 전체를 위조 허위로 판단했습니다. 허위 경력이 들통나고도 기어이 국시에 응시한 조국 일가의 뻔뻔함도 이에 불과하지만 검찰 수사 결과가 나와야 입학 취소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대학 측 입장도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매한 가지입니다. 비슷한 사례에서는 재판에 넘겨지자마자 즉각 입학을 취소하거나 교육부까지 나서서 자체 감사로 대학 측에 입학 취소를 요구한 전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정의의 잣대가 살아있는 권력을 분별하는 것이 아니고서야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조전 장관 일가가 빼앗은 그 자리는 의사가 되기 위해 밤낮을 지새우며 치열하게 공부한 청년들의 것입니다. 불과 1.16점 차이로 불합격의 고배를 마셨던 했던 불과 1.16점 차이로 불합격의 고배를 마셔야 했던 청년은 얼마나 큰 절망감을 느꼈겠습니까? 조전 장관은 청년들에게는 개천에서는 붕어, 개구리, 가재로 살아도 행복한 세상을 이야기하더니 정작 자신의 자녀는 온갖 수를 써서 용으로 키워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던 이 정권의 구호가 참으로 무색해지는 순간입니다. 이제 이 정권은 공정이란 말을 입에 담지도 마십시오. 대통령께서는 의사 가운을 찢어버리고 싶다는 의료계의 자조를 듣고 계십니까? 청년들의 박탈감을 알고 계십니까? 조국에게 졌다는 마음의 빚, 국민에게는 조금도 느끼지 않는 것인지 국민을 대신해서 묻고 싶습니다. 조국에게 졌다는 마음의 빚, 국민에게는 조금도 느끼지 않는 것인지 국민을 대신해 묻고 싶습니다.